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게이머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웬만한 게임은 제가 플레이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봐라, 이겼다. 제가 가진 병이 흔히 영향증이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부탁드릴 테니까. 자, 이면 선수 좁은 힙 쪽에 베러스 다운에 맞춰 홍준호 선수로 가로봐야 합니다. 지금 모니터 보시면 하단에 안구 마우스가 달렸는데 이게 제 눈동자에 따라서 마우스 커서가 이동을 해요. 그리고 게임을 해보고 눈으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은 그냥 왼쪽 클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대1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피지컬은 안 될지 몰라도 뮤지컬로 승부합니다. 제가 전투기나 안구마우스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눈으로 쳐다보면 들려주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타 하실 줄 아세요? 그럼요. 그럼 저하고 스타 한 판 해보시겠어요? 아, 그럼 좋죠.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맵을 모르는 맵이었어, 내가. 이거 헌터 맵으로 다시 하는 거야. 헌터요? 네. 아, 이겼다. 아, 엄마 왔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은 어쩌냐 이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가 뭐 초등학교였던가. 엄마 내 마음은 1분 2초 만에 달려버리고 싶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운동기를 달고 자는 사람도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기자야.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5초에서 10초 안에 변하면 숨이 가빠져서. 밥 먹고 씻고 그 하루 다 가버려.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회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회장님 그만뒀지만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정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시간 되면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이카 어서 오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 아들 위해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